미니의 고성능 브랜드인 JCW 모델을 서킷에서 체험하다. 잘 달리고 재미있는 미니를 만들어낸 존 쿠퍼. 전설적인 인물 존 쿠퍼의 아들 마이크 쿠퍼가 설립한 JCW. 미니의 홍보대사이자 전설적인 존 쿠퍼 손자 찰리 쿠퍼가 JCW를 직접 소개합니다.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짐카나 코스를 달리는 시범도 보였는데요. 이벤트에 참가한 기자들도 똑같은 코스를 주행했습니다. 차에 익숙치 않아 코너를 이탈하는 기자들도 속출했고요. JCW 클럽맨과 JCW 컨트리맨으로 인제 서킷 풀코스를 주행합니다. 민주식 기자는 빨간색 JCW 컨트리맨을 몰고 서킷을 돌았습니다. 한쪽에서는 JCW 컨트리맨 두 대로 직선 가속을 체험하는 드래그 레이스도 펼쳐졌고요. 국내에 출시될 JCW 라인업은 기본적인 미니 해치백인 미니 JCW, 길이를 늘려 실내 공간이 넓어진 뉴 미니 JCW 클럽맨, 차고를 높여 험로를 달릴 수 있는 SUV 뉴 미니 컨트리맨, 3분기 출시 예정인 뉴 미니 JCW 컴포터블이 있습니다. 공도가 아닌 안전이 보장된 서킷에서 열린 2세기 배트는 차량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좋습니다. 시승한다고 공도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벤트네요. 국내에 전용 주행장까지 마련한 BMW 그룹 코리아는 고객 체험 기회를 늘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등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BMW에 M이 있다면은 미니에는 JCW가 있습니다. 존 쿠퍼 웍스라는 미니 전문 튜너였는데요. 브랜드를 BMW가 완전히 사버리면서 이 JCW 라인이 생겼는데 오늘 이 JCW 라인의 새로 공개가 되면서 이 인제 서킷에서 차를 타보게 됐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So my name is Charlie Cooper, or Charles Cooper. I was named after my great-grandfather, also Charles Cooper, who was the founder of the Cooper Car Company. He famously once said about Cooper and rear engine, I was named after my great-grandfather, also Charles Cooper.
do what I want or how I want it. It's too much drama. So what is it you want, huh? We tryna make it to the tizzy. I'll be a hella crazy. V the jizzy through the quizzy. Is we tryna have something? We going broke frontin'. Cause nothing leaves nothing. Nothing means we head bumpin'. Pumpin' no pumpkin if this mind's unstable. Twisted me to fake. 첫 번째 코너에서 날렸습니다.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저 마지막 코너 한 바퀴 도는 데에서 제가 완전히 실수를 해가지고 네, 날려버렸어요. 뭐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두 바퀴도 달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기록을 재는 게 아니고 단순 그냥 서킷 체험을 하는 건데 저도 많이 안 타본 이 인제 스피디움의 롱 코스 거의 4km에 이르는 그 아주 험난한 코스를 타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액션캠도 달아놨고 그래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차가 이건 높은 차라 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게 컨트리맨일 거예요. 예, 컨트리맨 이건 좀 SUV거든요 사실. 예, 차가 좀 높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뒤뚱거리더라고요 차가. 그래도 뭐 밸런스 좋고 참 재밌게 탔네요. 앞쪽에서 조금 더 빨리 가져줬으면 저도 좀 빨리 갔을 텐데 앞쪽에 차가 좀 천천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쿠퍼 웍스 JCW의 컨트리맨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이제 컨트리맨이라는 그 자막이 아니라 엠블렘이 딱 뒤에 붙어 있죠. 이게 SUV예요. 미니에서 SUV는 사실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SUV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높고 짐이 많이 들어간 차를 이제 미니에서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 미니 차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큽니다. 원래 미니라는 차 이름 자체가 그 이름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작은 차예요. 작고 빠르고 재미있는 차인데 이 컨트리맨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덩치가 있고 좀 뒤뚱뒤뚱 거린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다른 미니와 다르게 키가 한 20cm, 한 30cm 정도도 커요. 그리고 보통 미니 이제 쿠퍼 라인은 그 배기구가 가운데 이렇게 꽉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배기구가 양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2.0 231마력짜리 엔진이고요. 4륜 구동. 국산 그 소형 SUV만큼 그 실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차다 보니까 타이어도 19인치의 아주 그 고성능 타이어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브리지스톤 포텐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저 앞차는 또 재밌게도 한국 타이어가 또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타이어를 이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달리기 성능이 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무리 SUV라 그래도 미니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좋은 달리기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JCW 컨버터블, 흔히 말하는 오픈카라고 그러죠. 지금 이미 뚜껑이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이게 뚜껑 열린 차입니다. 지금 컨버터블 탑은 소프트 탑이라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이다 보니까는 이 유리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타입이고, 뭐, 펀카죠. 이건 작고, 그, 운전을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지붕을 열고, 오픈에어, 그러니까 공기를 즐기면서 햇살을 즐기면서 재밌게 타고 놀 수 있는 차고요. 이게 지금 내부를 보면은 뭐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이건 가죽도 고급 가죽이고 그런데 이제 파워 시트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차급이라서 그런지 파워 시트가 아니고 다 이렇게 간편하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팔이 짧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핸들 높이를 조절을 하면은. 다른 차들은 이 핸들만 움직이는데 이 차는 이 계기판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아래 위로. 그게 이제 특이점이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그 스타트 버튼이 누르는 타입이 아니고 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특이하고요. 이제 기어 레버 똑같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모양으로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그런 게 다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 차에는 오디오가 그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BMW에는 위급에는 항상 그 위급 오디오로 꽤 많이 쓰이는 거고 하만카돈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삼성에 넘어갔고 지금 현대에서도 이 하만카돈 계열인 렉시콘하고 JBL 오디오를 쓰고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작아요. 두 사람 타면 꽉 저 같은 덩치 두 사람이 타면 그냥 딱 맞는 사이즈고 여성분들이 이 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고 운전 재미 있고 작고 운전하기 쉬워서 근데 사실 승차감이 뭐 좋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운전 재미가 있고 통통통통 튀는 차예요. 일단
앉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앞에 후드를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열었나요? 예, 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엔진룸이 꽉 차 있는데요. 이 조그만 차에 지금 2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000cc 트윈 파워 터보라고 여기도 이렇게 양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BMW 라인에서는 거의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진으로 지금 5시리즈까지, 5시리즈에 들어간 530i도 이 엔진에 이제 튜닝을 좀 달리한 모델이 들어가고 이 엔진은 2000cc 터보 엔진이고 출력은 231마력, 토크는 32.7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엔진이 지금 제가 서킷에서 타봤던 그 컨트리맨에도 들어갑니다. 그 큰 SUV에도 들어갔는데 그 차는 이제 차 크기가 있고 무게가 더 나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최대 토크를 좀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36, 37 그 정도 토크를 내는 엔진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다운사이즈 터보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력이 230마력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터보가 없는 일반 엔진으로 보면은 3000cc 6기통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차가 작다 보니까 이 정도 엔진 가지고도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방음 부분은 이 차에서는 거의 뭐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엔진 룸하고 실내 사이의 격벽에는 지금 이 방음이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 소리라는 게 아무리 그 스포츠카라도 기분 나쁜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틀림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엔진이 본네트에도 지금 흡음재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 근데 뭐 어차피 이건 지붕을 이제 열고 달리는 차기 때문에 뭐 방음이나 그 소음 정숙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닫겠습니다. 뭐 차 그냥 올망졸망하고 빠릿빠릿하고 아주 똘똘하게 생긴 차예요. 뭐 빈틈이 없어 보이고 저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작고 잘 달리는 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참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도 그러니까 이게 차 길이가 4m가 안 되는 소형 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산차를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경차보다 조금 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3m 지금 4m가 안 될 만큼 조그만 차고 그래서 뭐 적재 공간도 크지도 않고 특이하게도 트렁크가 이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지붕이 접히다 보니까는 트렁크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이는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이 아니고 이 픽업 트럭처럼 테일게이트 방식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들어갔는데 이거 뭐 적재 공간은 뭐 거의 뭐 가방 몇 개 들어가면 끝일 정도고 그러니까 이 차는 실용적으로 타는 차라기보다는 그냥 장난감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운전하기 재밌고 모양이 이쁘고 펀카입니다. 펀카 한마디로.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많이 팔릴 차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니치,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가지고 그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BMW 미니 코리아가 주최했던 그 미니 JCW 챌린지 다 마쳤고요. 저에게는 참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모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돼가지고 저희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손님들도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에너지원은 깨끗한 지구와 맑은 공기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구는 서서히 자생 능력을 잃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낙스 같은 물질들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감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전문적으로 클리닝을 연구하고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무려 2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008년 유로포 경유 차량 인증에서 주력 기술로 등장한 매연 저감 장치는 현재 이보다 훨씬 강화된
유료 6 인증 기준 저감 장치를 장착 출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출력과 연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돼 취재진이 조사에 착수했고, 후처리 장치 내벽에 흡착된 회색 분진이 엔진 배기가스 토출을 막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단초를 찾게 됐는데요. 자동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인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환경부 매연 후처리 장치 정책을 현실화한 교통환경연구소 전임 소장, 현 교통환경정책연구소장 엄명도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박사님, 자동차의 클리닝 청소가 왜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SCR 장치나 DPF 장치들은 안에 매연이 끼어서 맥히면은 차량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클리닝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나는 건가요?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그 배압이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원래대로 복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비나 출력이 차량 출고 시와 거의 같도록 복원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가의 성능 장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이나 DPF 장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장치들은 최소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게 되면은 안에 그 금이 가거나 또 그 촉매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해서 이제 출력을 원상대로 복원하지 않으면은 그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엄명도 박사께서는 정화 과정에서 남게 되는 미세먼지들이 담체 벽에 소착되고 쌓여서 벌집형 미세기공을 좁히고 막는 동맥 경화 현상을 일으켜 엔진 배기압을 차단시키는 장애가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클리닝뿐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클리닝 작업을 권장하는 것도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의 동맥 경화 현상을 해결해서 출고 상태 성능으로 회복시켜주는 클리닝 장치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동아 ENC를 찾았습니다. 동아 ENC는 현대모비스 DPF 클리닝 협력사로 출발했는데 현대 타타데오 상용차 서비스용 클리닝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약 10만 건 이상의 DPF 클리닝 수행 실적과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 참여 등의 내실을 쌓아왔습니다. 국내 대기 환경 개선에 책임을 다해온 동아 ENC는 고객 만족을 넘어 일본과 싱가포르, 북유럽 수출 등 지구촌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클리닝은 어떤 주기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형차, 그러니까 상용차로서 DPF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킬로 정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SCR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주기, 그리고 작업 차량이나 건설 기계 등 이런 장비들은 장비 차량들은 한 1년 주기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부하 운전이나 저속 운전하는 차량도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 맞춰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2008년 유로4 배기가스 인증 기준 이후 현재의 유로6 기준 경유 차량에는 이런 클리닝 작업을 필요로 하는 DPF와 SCR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고, 사용 매뉴얼에 DPF 클리닝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클리닝도 필수지만 저속 주행이나 저부하 운전이 반복되는 운행에서는 일반적인 클리닝 주기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매연 배출이 심한 상태는 일반적 클리닝 주기와 무관한 클리닝 상태를 경고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자동차 자동 재생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세기공 내 매연을 태워 에어로 블로잉하는 공법이 중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클리닝 공법이 물이나 약품 세정이 아닌 재생과 에어 블로잉을 활용한 건식 클리닝을 택한 이유와
습식 클리닝이 감체 미세기공과 귀금속 촉매 코팅막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구했는데요. DPF는 세라믹 형태의 담체에 귀금속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 협회인 메카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담체의 경우는 물이나 약품이 접촉했을 때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파티클을 태워주는 건식 소거법,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의 고보건율 DPF 클리닝 기술 개발에 관한 최종 보고서 연구 내용에도 물과 약품 세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미국의 MECA 보고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수압이나 약품을 이용하는 습식 클리닝은 건식 클리닝 공법보다 담체에 코팅된 백금량을 4분의 1 정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식과 건식 클리닝 이후 담체의 압축 강도 시험에서도 습식은 16% 정도의 강도 약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내습성 강한 물 마찰과 화학 제품이 담체 벽 구조를 약하게 하는 뜻이고 더 중요한 건 엔진 동력계를 이용한 공인연구기관에서 비교한 엔진 출력과 배기가스 상관관계 시험 결과입니다. PM의 저감률, 즉 가장 중요한 매연 포집 비율 또한 습식 클리닝이 건식 클리닝보다 낮다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담체를 약화시키고 소손시킬 가능성까지 제기한 이호근 교수님의 지적은 동아 ENC와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단 지원 공동사업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습식 클리닝 단점을 재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가성비까지 좋은 건식 클리닝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세라믹 재질의 DPF를 습식 클리닝하면 내벽에 코팅된 귀금속 촉매의 이탈과 손상을 비롯, 강도가 약해지고 마지막으로는 폐수 발생에 의한 2차적 오염원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폐수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클리닝 비용은 건식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단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건식 클리닝 공법은 안전성과 2차적 오염 발생이 적은 차별화된 동아 ENC의 독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DPF 클리닉의 효율적 공법인 건식은 비용까지 저렴한 이점까지 있어 경제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차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동아 ENC의 검증된 건식 클리닉의 놀라운 효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담체에 꽉 차 있는 블랙 이물질들이 가열과 송풍 작업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공정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본과 오일 등의 찌꺼기가 꽉 차 배기는 물론 정화 능력까지 상실한 DPF를 후처리 장치 자동 클리닝 하우징에 넣어서 고정한 다음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공정에 따라 클리닝 재생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DPF 재생 클리닝 작업이 시작되자 버너 불길이 담체 내부에 누적된 카본과 오일에 파고들면서 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점화 후에는 자연 연소에 가까운 조건 유지를 위해 담체 내부에 길고 짧은 온도 센서가 삽입되고 열량을 자동 조절하는 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이중 안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열을 가하는 재생 클리닝 작업 공정을 마친 DPF를 꺼내보니 표면 색상부터 달라졌습니다. 기공마다 가득 찬 카본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였던 표면이 원래의 색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표면을 확대해보니 마치 혈관장의 덩어리인 기름기가 분해되듯 검은 소착물질은 사라지고 담체 내부 미세기공 주변에 붙은 회색 분진 흔적만 보이는데요. 마지막 작업은 깊숙이 박혀있던 잔재를 털어내는 에어블로잉 공정입니다. 블라스팅과 노즐링이라는 두 개의 공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압축 공기가 내벽과 기공에 달라붙었던 미세 회색 분진이 분리 배출되면서 DPF 기공은 물론 외형까지도 깨끗하게 원상 복구됐습니다.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에어스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불이 뜨는 거 없고 그러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래.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DPF에 가면은 청소해가지고 하면은 연료들 덜 먹고
깨끗하게 힘 잘 쓴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닝 공정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량에서 탈거한 DPF 담채 표면은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기공 내부를 확대해보니 누적된 카본과 찌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클리닝 작업이 시급한 상태임을 뜻하는데요. 후처리 장치 재생 시스템에 넣고 내부 온도를 제어하며 열을 가해보니 담채는 표면 색상부터 달라졌습니다. 담채 내부 미세기공 주변에도 회색 분진 흔적이 보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요소요소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잔재를 털어내는 블루잉 공정입니다. 블루잉 공정을 마친 DPF는 신품과 유사하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었던 담채 표면이 달아오르면서 담채 기공을 막았던 매연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해서 미세기공 내벽에 달라붙어 있던 재는 공기압이 가해지자 분리되고 밀려나가면서 담채 기공과 내부는 깨끗하게 원상복구됩니다. 시커멓던 담채가 클리닝 공정을 마치자 뽀얀 원래의 색상과 촘촘한 담채 입구 표면까지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신품처럼 완벽하게 재탄생됐다는 얘긴데요. 만일 제때 클리닝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파손된 대형 화물차 담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 DPF 담채가 파손되면 고가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는데요. 새 담채와 소손된 담채를 비교해보면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국가공인기관 검증시험 성적서와 실험 결과에 근거한 건식클리닝 효과를 확인 위해 자동차 부품연구원을 찾았는데요. 매연 분진이 꽉 찬 상태의 엔진 출력과 클리닝 후 원상 복구 차이를 엔진 동력계 비교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출력이 낮아지면 담채 기공에는 어떤 이상이 시작되는지를 CT 촬영으로 확인하고 CT 촬영 비교 평가에서 약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 담채 기공에 고착돼 있던 3분의 1 정도의 재가 건식 클리닝을 하자 대부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호 센터장께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DPF 내부에서 포진 및 재생이 되면서 재로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엔진 배기가스 흐름에 저항을 줌으로써 엔진 출력 및 연비가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닝을 하게 되면 배출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나빠진 엔진 출력 및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방한 건식 클리닝 공정과 공인연구원 비교 실험에서 확인 사실은 과학에 기초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클리닝 특징입니다. 아울러 깨끗해진 DPF는 매연 저감 능력 회복은 물론 배압 성능까지 좋아지게 하고 출력과 연비 개선 효과는 곧 유지 관리 비용 절감과 맑은 공기에 일조하는 일석이조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요 배기 후처리 장치 부품인 DPF와 SCR을 동시에 청소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유일한 독보적 기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SCR 장착까지 크게 늘어가는 배기 규제 강화에 따라 동아 ENC는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 지원 등의 관련 클리닝 기술 사업화에 착수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검정 매연을 태우고 나면 회색의 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회색 재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유독 물질이 남아있다는 사실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자동차 클리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클리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뉴스 손영주였습니다. 교통뉴스 7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28회에서 소개됐죠. 2008년 유로포 경유차량 인증에서 주력기술로 등장한 장치로서 현재 이보다 훨씬 강화된 유로6 인증기준 저감장치를 장착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하남시의 정다은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